이제 오늘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진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현대 발레의 어떤 클래식적인 분류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대 무용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선사하는 거예요. 선사하고 아까 여기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요 이제 사조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 트렌드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극장을 많이 가셔야 되는데 혹시 최근에 본 극장으로 가서 공연 안무작 본 사람 뭐가 좀 있어요? 최근 뭐 봤어요? 아, 뭐 봤어요? 그 저기 뭐냐? 셔터? 청담 셔터? 좋았어요? 어떤 스타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스타일이 뭐야? 아니요, 춤 스타일. 예술적 스타일. 미안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어때? 표현주의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인 어떤 사실주의적인 것 같아요? 표현 중심적인 부분들. 네. 그런 아까 얘기를 잘해줬는데 어떤 공연이나 뭐 무용을 볼때그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원래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피나버시 같은 경우에는 뭐라 얘기를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어떤 거. 그러니까는 뭔가 뚜렷한 특징이나 뭐라 말을 할수 없지만 그 당대를 살아가는 예술적인 성격이에요. 성격. 얘는 내성적이다, 얘는 소극적이다, 얘는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성향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술 사조는 뭐다? 성향. 그리고 그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근대에 가장 우리랑 가깝게 있는 그 시대적인 근대에는 어떠한 예술의 성격이 있었는지를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부분을 보면은 한데 그 근대의 무용의 개관적인 거를 사적 조사 고찰을 하고요. 도대체 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모더니즘이라고 계속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과연 이 모더니즘이란 게 뭔가? 그리고 한국 근대 무용의 예술사조를 인물별 작품별로 도출을 해서 예술사조를 규명해 보는 거예요. 제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용, 샤키 조용, 윤천의 조용. 오늘 왜 이렇게 명랑해? 아, 자, 조용. 조용진, 솔진, 조용. 빨리, 그 다음에 굵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자, 보통은 이 근대라는 개념은, 근대는 예술 그 시기, 역사적으로 시기예요, 시기. 우리가 조선 또는 근세를 구별을 할 때, 사실 숫자적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분류입니다. 얘를 중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성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시대의 시대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근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봉건주의적인 반대의 역량인 거야. 자, 봉건주의는 뭐냐면 주종관계. 주종 철저하게 주종관계의 조선시대인 거죠. 신분사회가 있고 어떤 틀이 있고 사회의 어떤 주종관계로 인한 어떤 생산성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 노비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의 봉건주의인데 이것이 거의 이제 어떤 혁명적인 어떤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근대라는 부분이 그러면서 무엇 그 전체 집단 주인 집단과 피지배층 또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 또 무그렸던 어떤 군대적인 또는 군무적인 형식들이 개인주의적인 표현주의로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대의 개혁의 어떤 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노비였어. 그럼 나는 평생 노비만 해야 돼. 왜? 우리 엄마가 노비였고 그 할머니가 노비였고 대대소손 천혜야 조용 앞에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있다가 개인주의적인 어떤 표현을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런 봉건주의적인 반대적인 어떤 성향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는 뭐냐? 형식주의에서 결국은 표현주의. 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사도라 던컨이 발레 슈즈를 벗게 되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대화의 개념은 사실 일본으로 인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좀 주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는 무엇이다? 결절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역사의 결절의 시대에 비정상적인 근대 양상이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근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각성이다. 왜? 근대에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진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흑백으로 보였던 모든 어떤 사물들, 그다음에 네온사인, 네온사인도 사실은 없었죠. 근데 이제 서양의 어떤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근대의 어떤 예술 작품은 시각성이 굉장히 돋보이게 돼요. 시각적인 부분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경성공회당에서 사실 근대 시점,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근대 시점은 어디로 보느냐? 한국 무용사의 근대 시점은 보통 이시바쿠. 이시바쿠는 일본의 유명한 거의 뭐 최고의 무용가가 와서 공연을 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1926년도 이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남긴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이제 뭐 팝핀댄스라든지 저는 너무 놀란 것 같아요. 팝핀댄스도 그렇고 어제 그 국제 안무 페스티벌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몸이 뭐 관절이 다 살아있게끔 춤을 추는데 저는 깜짝 놀랐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뼈를 조각조각 움직이는구나 저분은. 그렇지.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수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제 그렇게 자기의 근육과 그 다음에 그 소근육, 대근육부터 시작을 해서 그 관절 하나하나까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춤에 대한, 몸에 대한 거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안무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입니다. 그게 서양의 양, 양이 춤이다. 그 다음에 신식의 춤이라고 이제 근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먼저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근대 무용은 기존적으로 갖고 왔던 절대적인 대립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저의 이제 논리를 이제 펼쳐보겠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 한국 근대 무용의 정의는 전통적 기반으로 한 창조적 또는 창작의 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명을 잊으면 안 되죠. 최승희는 사실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명여고를 졸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시바쿠의 춤을 보고 내가 일본을 가서 내가 저 춤을 배워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시바쿠한테 갑니다. 무용연구소로 가가지고 얘가 다시 돌아옵니다. 3년 만에 그러면서 무용연구소를 만들어요. 또 결정적인 거 여기서 안막은 누굽니까? 결국은 최승희가 북한으로 월북 가죠. 그때 가장 그 예술적인 동반 또는 인생의 동반자 남편입니다. 이 안막이라는 사람은 신지식인 굉장히 그 문의 작가죠. 작가적인 이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늘날의 최승희를 만든 굉장히 디펜스한 사람은 안막이지 않았을까. 뭐 최승희의 머리 스타일, 최승희의 옷, 최승희의 광고 포스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3년도에 다시 자, 요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얘가 돌아와요. 무용연구소에서. 근데 막 찌르기 하고 막 점프하고 립 띄고 난리가 났어. 막 가슴 이만큼 파지고 막 치마 거의 이렇게 막 절단돼 있는 치마를 입고. 근데 그때 이제 신자는 빼고 기존의 지식인들이 걔의 춤을 어떻게 봤냐? 난해하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공감을 못 얻어요. 최승희가 엄마야, 나 우리 고향에서 공감을 못 받네. 그 어떤 공연을 할 때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보고 걔는 춤을 잘 춘다. 얘는 춤이 너무 좋다. 보편적인 신미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기 공연을 다 봤어요. 하지만 누구나 보편적인 예술성 또는 신민성이 있다라는 걸 저는 또 한번 느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감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안 돼서 다시 최승희가 일본으로 갔다고. 모국에서 뭔가 이제 자기는 대성한 어떤 스타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었지만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가서 자기 스승한테 물어봐요. 내가 당신한테 배웠던 걸 그대로 해봤다. 근데 웬걸 비평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했더니 스승이죠, 스승. 그랬더니 너의 것을 가서 다시 한번 구축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 나라 한국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 스승이 스스로가 발전시켜라라고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오늘날의 체승이 기억하는 작품이 1937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좀 그림을 보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쌍벽을 이루었죠. 조태권. 1927년에 똑같아요. 이시박부의 춤에 입문을 하는데, 얘랑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시박부의 둘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들어가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1936년도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어떤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귀국을 와서 1945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무용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최승희는 어디로? 북한으로 가시고. 자,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뭘 기억을 해야 하냐면, 르네상스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서구 예술에서 나타나는 실험적인 어떤, 그래서 모든 그 시기에 거의 모든 운동을 일어나고 그거의 어떤 현상들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엇인가 봅니다. 뭐냐면 반전통의 전통. 그러니까는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것에 반하는 행위들. 기존적으로 뭐예요? 긴 한복을 입고 머리를 쪼글매했던 치매 양식에서 치마를 자르는 거야.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거야. 그건 뭐야? 반전통. 전통에 반대되는 행위들. 그럴 때 모더니즘. 또는 주관성과 개인주의는 표현주의와도 맞물립니다. 뭐냐? 기존의 군무들이 형식적인 그 정제무용 또는 그냥 살풀이 승무라는 어떤 부분의 어떤 부분 요소들이었다면 이때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똑같은 큐브 안에 내가 36명이라는 1학년 애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주입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통일을 시킨다? 그거는 주관적일 수가 없고 개인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현이 제 자신 자체가 인정하지 못한 거니까. 근데 이때 시기는 뭐냐? 이때의 작품들은 나라는 사람, 나에 대한 생각,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주관적인 공연을 올려요. 내가 만들고 싶은 공연,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그리고 자기 목적성,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또 실전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삶의 무의미한 것들을 받아들인 허무주의 또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죠. 반영. 현실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그런 현실들을 반영한 모습들. 그리고 무형식, 형식.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것이 아닌. 그리고 난해성으로 인한 문화의 성전으로 이제 보통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주요 특성을 나누는데, 자, 쭉 가면 이제, 자, 보세요. 1926년도에, 체승이 춤을 보고, 동경에서 체승이 춤을 보고 그 춤에 대한 이제 평이 있습니다. 평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감정 표현 중심으로 과거 형식에 제한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개성화시켰다. 그리고 그의 예술은 상상 자유, 그의 동작을 배워서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여겨진다. 기존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표현을 했다. 그런 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요쪽 라인은 제가 생각하는 모더니즘에 대한 특성, 그리고 요거는 전통과의 어떤 대립적인 양상 또는 발전의 양상인데, 지금 봐도 최고예요. 최고. 이게 이제 강상곡이다 얘들아. 강상곡인데 이 패션하며 이 자태하며 이 동작의 애티튜드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우리가 왜 자태라고 그러잖아요. 애티튜드라는 거는 무용하는 사람은 자태가 너무나 우아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그리고 굉장히 키가 컸죠. 최승희가. 또 한 가지는 이 단발 머리의 권유는 사실 이제 남편의 권유입니다. 머리를 이제 단발로 잘라라. 그리고 지금 이런 의상들은 초반의 작품이에요. 초반. 그러면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무엇이다? 기존의 살포리라든지 승무라든지 북춤과의 어떤 형식에서 여러분들은 딱 봐도 어떤 것 같아? 골라보세요. 복귀, 복귀 대립 발전 계승.
기존의 춤과는 그렇죠. 잘했어요, 혜련이. 대립입니다, 대립. 완전 대립이죠. 이런 초창기 작품을 보였단 말이야. 그리고 제목도 봐라. 세레나데, 강산곡, 인도인의 비에, 고향을 그리는 무리들. 뭐 그런 감성적인 표현의 주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평문입니다. 평문은 뭐냐면 비평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비평을 손뼉으로 제 치는 걸 비평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의미 비평 절대로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비평인데 동아일보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채승희 공연을 보고 채승희 공연을 보고 뭐라 했냐면 조선 춤은 템포가 빠르고 다양성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조선 이게 중요하지. 조선 춤 기존에 있는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개악, 엉망진창이었다. 그 작품은 의미가 없고 그 작품은 개악, 악, 이런 말도 정말 별로였다라는 얘기죠. 또 여기는 좀 재미난 게 이때 그 조선의 풍들은 남자 댄서였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댄스가 없어서 유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재즈와 훌라우스 그 훌라시 프로그램은 뭐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육체적 조건의 핸디캡을 용감히 싸워 나가는 노력이 좋았고 지도적인 어떤 설명 그러니까 이제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친절한 공연이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난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위에 요 평문을 보면 뭐라 하냐 시종일관 주먹으로 막 찌르는 그런 듯한 듯한 어떤 너무나도 고답적이어서 당시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한 겁니다.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관객들이 새로운 문물 또는 새로운 서양 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덜 됐다고 본다. 조선인의 유교적 사고방식을 이제 겉으로 표출해내는 표현방식으로 춤을 곱게 출 수 없었을 것으로 시작한다. 이제 춤을 이제 여러분들은 본인의 이제 인생 거의 뭐 20년 넘게 또는 아 20년이란다 아니구나 뭐 물론 10년 넘게 또는 앞으로 그 10년 또는 20년 동안 춤을 끌고 갈 사람들이잖아요. 춤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해봐야 된다고. 내가 추는 춤이 과연 관객들에게 어떠한 심미적인 또는 뭐 인상적인 또는 사회적인 또는 내 작가주의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춤출 수 있고 만들 수 있느냐. 공감을 끌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거 또는 소통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술 작품이나 예술 그 오브제 또는 무용하시는 그 사람들이 춤추는 춤의 행위 중에는 기본적으로 그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 A, B, C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보편적인 우월성이 있다고요. 보편적으로 잘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될 수 있는, 누구나 소통할 수 있고, 누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채승희는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평문들을 봤을 때는 어떻다? 기존에 있는 지식인들 또는 그 돈을 내고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화의 어떤 비유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지만 지금부터 무엇이다? 사진입니다. 사진은 조금 더 리얼리티하고 현실주의고 사실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이시바쿠예요. 이시바쿠. 그리고 이시바쿠가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춤을 췄고 이거는 일본의 이분 이제 이시바쿠의 연구소입니다. 연구소고 자, 채승희가 누굴 것 같아요? 어디요? 자, 첫 번째 줄 남자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로 했을 때 몇 번째 줄에 있는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자, 두 번째 줄, 자, 여기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여기요? 여기요? 이분은 공부하게 생겼네. 예? 요분이에요. 단발머리. 그 다음에 조태곤은 누구냐? 여기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너무 세련된 것 같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자르는 뭐 미장원 가서 자르고 싶어. 그리고 도대체 이런 모피는 어디서 샀니? 이런 모자와 함께. 아, 나는, 아, 이 대단하다. 왜냐면 세월이 흘러도 근대에 살았던 여성과 이 현대에 살았던 여성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어떤 패션, 헤어스타일.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저의 생각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때 입었던 이그 의상들부터 시작을 해서 의상학과에서 주목하죠. 굉장히 주목합니다. 정말 대단했다고. 그런 기사들 계속 내는데 요때는 이제 팜플렛이라든지 요때 이제 화장품 광고라든지 비누 광고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아 얘라는 표현 아뭐난 이제 객관적으로 해도 되니까 말 그대로 최승희는 근대의 스타였다. 체육계의 스타에 김연아가 있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이 무용의 최승희가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최승희는 무용계의 가장 최고의 어떤 스타로 남아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스타를 기다리고 있죠. 또 중간에 이제 강수진이라는 스타가 나타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스타가 나타나면 너무나도 반갑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작품은 막 이런 걸한 거야. 이봐, 이제 다리 이제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동작이 뭐라 이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끝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끝을 세워서 이러고 있는 거야. 무얼 위하여 이렇게 어떤 이 목선하며 이 손끝에 어떤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발끝 포인 최고죠. 발끝 포인. 이거 이제 수영 모델 해도 수영복 모델 해도 진짜 어쩜 이렇게 립을 이렇게 멀리 띠니? 이렇게 높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런 어떤 점프 하는 거. 요거는 립 맞나요? 이거 립이라고 하나요? 붙여서 이렇게 뛰는 거?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런 어떤 새로운 움직임으로 하다가 1934부터 이제 45년도에 이제 뭐야? 나 완전 이제 새로운 나는 신여성이다라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공감을 못 얻어.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아. 그래서 스승한테 물었더니 한국의 것들을 한국이 내려왔던 전통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자기화를 해봐라 얘기를 듣습니다. 스승의 얘기를. 그러면서 춤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조선풍의 듀엣. 그 다음에 초립동. 그 다음에 보살. 유명하죠. 보살. 그리고 아리랑. 어때요? 이 작품명만 봐도 춤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다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전통의 계승과 그걸 어떻게 했다? 발전시켰다. 자, 그리고 이제 1934년 그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각광을 받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얻다가 이 최승희라는 안무가가 우리 한국 것에 대한 조성, 내려왔던 전통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켜요. 대립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안막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또는 가이드라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일주를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의 무희, 한국에서 온 조선, 얼마나 놀랬겠어요. 외국에서 봤을 때 눈도 까매, 머리도 까매. 근데 뭐 이제 체형 자체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서양적인 어떤 느낌을 나고 세련됐고, 근데 춤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기존에 자기들이 접해보지 못한 또 다른 동양의 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극찬을 받습니다. 극찬을.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자, 이제 습작이라는 작품이 이제 1935년도에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 이게 전통의 어떤 대립으로 해서 사선 컷 장난 아닙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시대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거의 뭐 100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되고 춤을 추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그 사선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어떤 도약이죠, 도약.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가장 각광받는 그 춤이 이제 보살 춤. 그래서 이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제 학과에서도 굉장히 관심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승희가
근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구축했던 춤의 스타일은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었다.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녀춤. 보통 이제 무당들이 춤을 출 때 한 손에는 부채, 한 손에는 방울을 들죠. 오늘날 이게 뭐예요? 한국 전통춤에? 예? 한국 전통춤에 있잖아. 그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하나 그 부채하고 하나 방울 두드리는 거. 있는데. 예? 예? 무당춤? 그 있는데 명칭이. 근데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아닌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뭐 아무튼 이게 무녀춤이었어요. 얘는 무녀춤. 자, 또 한 가지는 초립도. 초립도 그리고 이 장구춤. 장구춤.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장구춤은 누가 처음에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모더니즘적인 어떤 신무용, 그간은 신식의 어떤 서구 문물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 스타일 또는 전통 스타일 또는 근세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었다. 그게 채승희로 인해서 내려진 것이 부채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채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춤은 어떤 시기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신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그 이런 어떤 동무들을 했죠. 자, 그다음에 조태고 남자 들어갈게요. 해삼이라는 건 뭐냐면 코팍 댄스, 러시아 춤 있잖아. 이거 알아요? 이거 위문 공연을 봤는데 너무 놀란 거야 얘가. 아, 어떻게 이런 춤이 있냐. 그러면서 출연자 박셀몽과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음악과 춤을 배워요. 조금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 춤을 췄던 박셀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시바쿠에게 현대 무용 창작을 배웁니다. 근데 마찬가지야. 채승희와 마찬가지로 그 감객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해서 다시 창작을 하는데 요거는 조태곤 선생님이 첫 번째 작품. 초기 작품입니다. 그래서 막 이시바쿠 또는 이제 코팍춤 배운 상태에서 봤을 때의 춤입니다. 그래서 문화 초기의 작품들 그리고 초기 현대 무용적 스타일인 거죠. 봐요, 맨발로. 그다음에 복장 잘 입죠. 그리고 막 뒤에 이제 포지션 포즈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 이거 이제 제가 공부한 흔적들이야. 나의 흔적. 그리고 이제 요런 어떤 제목도 너무 재미난 거지. 그때는 되게 심각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재밌죠. 옥에 갇힌 사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표현해서 여기다 밧줄 묶어놨죠. 이렇게 이제 옥에 갇힌 사람들. 초창기 작품은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귀국을 해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또한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꿉니다, 춤 스타일을. 아, 초창기는 좀 요렇다고 얘기죠. 이거는 곤봉, 제목이 그래요. 곤봉을 움직이는 동작, 3분짜리. 맨발로 쳤대요. 그리고 요 부분은 두 명이서 스기모도라는 일본인과 함께 습작. 자, 습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연습 작품이에요. 우리 왜 그 습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제 쓰고 지우고 다시 이제 자기 완성글을 쓰기까지 이제 뭐 고기도 초벌구이가 있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습작을 마치 제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거를 제목으로 한 사람 있죠. 해도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해라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습작의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학이라든지 승무의 인상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조선의 어떤 성향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학이에요, 학. 그래서 자 이제 머리 이제를 학으로 하고 본인이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작품 밀레의 만종을 한국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건 좀 서양적인 어떤 표현이죠. 그리고 이게 부여해상곡,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았었어요. 부여해상곡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리고 이제 춘향전 여기 나오네요. 의상비만 3만원.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3만원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까.
능력자예요. 아무튼. 아, 자, 보면, 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체승이랑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조선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비평을 이제 받지 못했다가 점점 이제 그걸 봤는데. 자, 체승이 초창기 서구 무용을 어떻게 했냐. 그대로 모방만 했다는 게 문제인 거야. 항상 내 거, 나의 목소리, 나의 움직임을 얘기를 할 때 공감과 소통은 오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전통가의 대립적인 모더니즘의 성향이었다. 그러나 1934년과 1945년도에 뭐냐, 내적 요소라는 건 뭐냐면 줄거리라든지 표현의 생각들, 이 안무자들의 생각은 전통가의 계승과 발전, 하지만 뭐 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도구를 만든다든지 조명이라든지, 아 그거 아시죠? 최승희는 의상을 따로 하는 분이 별도로 있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최승희 의상만 전용으로 그분이 그 제작을 했죠. 전통가의 대립과 계승과 발전 마찬가지입니다. 조태곤 작품도 초창기에는 전통가의 대립이었지만 중반부로 가면서 대립하면서 계승하고 발전을 했다. 자,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은 한국의 근대의 무용을 단순히 서구 문물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뭐 순간적인 부분에서 그런 작품이 존재는 했지만 전체적인 그 관객과 비평가와 또 지식인들이 공감하고 선호했고 선호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예술적 분위기는 전통가의 완전한 대립적인 어떤 신식의 서양의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한국 근대 무용의 의미는 모더니즘 이꼴 서구 문물이 아니라 등식이 아닌 전통성과 근대성의 조화다. 전통성과 근대성의 조화로 나왔던 거,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대표적으로 부채춤이었던 거죠. 그런 조화, 그래서 T.S. Eliot, 제가 이제 이 분을 조금 좋아하는 철학가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T.S.의 이제 에리엇이 말하는 견해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 근대 무용의 모더니즘의 본질은 실질적, 그러니까 다른 외국이라든지 다른 타예술에서 말하는 모더니즘과 한국 근대 무용사에서 말하는 모더니즘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본질은, 무용의 본질은 전통과 인습의 완전한 베타가 아니라 전통과 근대가 조화된 자생적인 것이다. 그거 중요해요. 자, 엽서로 보는, 제가 이제 보면 이것이 전통, 왠지 사람들이 모르는 조선풍. 그렇죠. 아까 주로 이제 비평에서 나온 비평가들이 뭐라 얘기를 했냐. 전통춤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그게 전통춤이죠. 하지만 그때는 조선춤이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되셨어요, 용어가? 우리, 조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내려왔던 거는 전통춤이겠지만 자기네들이 또 자생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그 시대의 춤이었을 거라고. 그것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예요? 북춤입니다. 이게 무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 무용사를 배웠어. 한국 춤의 역사를 배웠어.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나왔다? 사실은 고려의 무고. 악지가 나오죠. 악지. 악지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춤추는 북. 그러면 이거는 고려 때부터 이 근대까지. 이거는 엽서 있잖아요. 요거 1936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고려에 대한 부분, 북침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수건을 들고 추는 춤에 대한 부분을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카메라라는 어떤 신식 도구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게 엽서로 남았을 때 이것이 무고로 고려의 춤이 전해져 왔다. 이거는 무엇이다? 전통 춤이라 말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요 이제 어린 기생입니다. 어린 기생인데 이제 춤을 추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약간 이 이제 뭐라고 얘기죠? 이거 장 아니다. 이거 한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삼을 하고 그 궁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보통 이제 그 깃털 같은 거는 그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 깃털을 다는 게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복식은 굉장히 공을 들인 복식이에요. 지금 궁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승무입니다. 승무.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배망 선생님이 가끔 보면 검정 색깔 저렇게 이 승무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래서 이런 의문을 안 들 이런 생각이 드셨잖아요. 왜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승무를 흰색에 이 한 이거 뭐죠? 이거를 한삼을 다 장삼을 다 입는데 왜 이배방 선생님이 이렇게 검정을 했냐 했더니 실제로 이 근대에는 이 검정 색깔의 장삼을 되게 많이 입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팔풀이 춤이라는 명칭은 없었단 말이에요. 기록에. 근데 그림을 보면 옛날 조선의 그림을 보면 조그마한 팔을 더 길어 보이기 위해서 수건을 들고 드는 춤이 계속 나와. 근데 우리는 그게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살풀이 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을 할 수 없다고. 그거 그렇죠. 그거는 수건을 들고 추는 춤 또는 무구춤 그러니까 무용의 도구를 들고 추는 춤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때를 시점으로 살풀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풀이가 맞아요? 살풀이 춤이 맞아요? 살풀춤이죠. 살풀이라는 장단은 사실은 무속장단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국가무용문화재가 명칭이 정확하게 공식화된 거는 살풀이춤입니다. 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예를 들면은 기존의 살풀이춤으로만 본단 말이야. 그리고 기존의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무구의 춤, 북춤으로 보고 장구춤으로 보는데 그 애들의 각각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냐. 살풀이가 지금까지 살풀이춤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이어왔느냐. 이 북을 들고 추는 춤이 어떤 과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기록들로 남아서 이러한 모습으로 각 지역에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느냐. 그거를 밝혀내는 게 사실은 공부예요. 공부.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이 공부의 필요성이지 않나. 그런 똑같은 A를 A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담겨져 있는 히스토리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중입니다. 그게 이제 재미있는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1936년도에 이제 선상 배 안에서 이런 살풀이 춤이 쳐지면서 살풀이라는 명칭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근대 시기 1936년도에 춤을 추는 여자들의 모습이라면 동시대에는 어떤 양상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랑은 많이 대조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서양식의 악기 그리고 이거 뒤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건반악기죠, 건반악기. 이거 보여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봐, 얘들아. 이거 그렇죠. 드럼이야. 이게 근대라고 이게. 그러니까 근대라고 해서 이런 모습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적이고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보면은 안 된다. 근대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근데 얘도 있어. 뭡니까? 가야금 고문고 장부 있죠. 또 뭐예요? 필이 불죠. 그리고 이거지 뭐지 이거? 해금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 두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작은 필이 불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서양악기. 요 층은 서양악기. 요거 첼로 같은데 맞나요?
첼로 같은데? 어, 그렇죠. 더블 베이스. 그리고 요런 춤들이 나옵니다. 요 이게 제가 제목이 샴푸의 요정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여러분? 모더니즘 또 근대 시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의 어떤 생각들, 일률적이고 고답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 근대 무용사를 이해한다는 거.